팬이에요. 반갑습니다. 붙어주세요. 아유, 너무 붙었는데. 근데 혹시 제가 여기 있을까요? 제가 이쪽 모습이 좀 더 예뻐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의도하고 했는데요. 뭐래? 저 죄송해요.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즌B의 강병입니다. 최근 BMW가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BMW 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삼천리모터스의 군포 커넥티드 센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분당에서도 꽤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X7을 타고 군포 커넥티드 센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X7의 전반적인 컨셉트는 크기와 풍요로움입니다. BMW의 운전 재미를 원하신다면 X5가 좋은 답이 될 거예요. 근데 BMW에서도 가장 고급스럽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궁극적인 럭셔리함을 느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 X7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놀랄 게 아닌데도 보면 우아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는 한다니까요. 이번 X7 페이스리프트는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얼굴들은 크게 변경이 됐고, 최근 공개됐던 신형 7 시리즈처럼 이 위쪽에 있는 중간주행 등과 아래쪽에 두 개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그리고 또 그 헤드램프는 묘하게 숨겨진 듯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심장 부분도 변화가 있습니다. 배기량이나 출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떤 엔진이든 기본적으로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담게 됐습니다. 연비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도 차가 멈출 때 엔진이 꺼지고 켜지는 그 순간의 부드러움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다라는 거고요. 이 GKL, 이 럭셔리 라인업에 걸맞는 소음과 진동을 갖췄다라는 것도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곱스러워진 것도 마음에 들어요. 버튼들이 없어지는 거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터치스크린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넓은 면적들이 이 여러 가지 소재들을 즐길 수 있게끔, 훨씬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넓은 면적으로 치환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컵홀더 덮개까지 다 닫아놓고 있으면은 진짜 근사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진짜 이 송풍구의 그 그릴 모양을 너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안 보이게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X7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을 아주 재치 있게 조그마한 슬릿으로 바꾸고, 되게 미래적인 느낌이지만 여전히 직관적으로 쓰기에 아주 편안한 형태의 노브를 갖춰주고 있어요. 이 차는 크고 다재다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BMW가 운전의 즐거움을 가장 중시하는 브랜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이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 X7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타고 있는 탑승객들이 다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3열에 앉아있는다고 해도 뭔가 내가 껴서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두 개의 좌석의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죠. X7은 참 편합니다. 심지어 이 차는 이 BMW 인디비주얼로 23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참 편해요. BMW이지만 이 차는 스포츠 모드보다는 컴포트 모드, 아니 에코 프로 모드가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에코 모드를 쓴다기보다는 차를 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아주 여유로운 스로틀 반응을 위해서 에코 프로 모드를 쓸 때 이 차의 어떤 캐릭터에 가장 잘 맞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에코 프로 모드에 놓으면은 전방에 있는 통행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감속을 해야 될 때도 이 회생 제동을 이용해서 차간 거리를 맞춰주는 똑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7은 탑승객들한테 뭔가 이 많은 기술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느긋하게 차에 몸을 맡기고 이동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380마력짜리 휘발유 엔진이 이렇게 시내 구간에서 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연비가 11km가 넘어요. 우와, 건물 진짜 크네요. 군포 서비스센터에 도착했는데, 저 서판교 쪽에서 출발한 걸로는 지금 한 2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휘발유 1리터 남짓을 쓰면서 지금 분당역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곳은 고객분들이 처음 도착하시게 되면 이제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많은 그 고객 응대 자리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놀랐던 거는 바로 저쪽에 있는 프라이빗 어드바이저 룸입니다. 럭셔리 라인업, GKL 라인업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아예 단독으로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룸, 그리고 또 보험 사고 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보험 컨설팅 관련된 방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서 이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차량을 인계한 후에는 이쪽 2층에 준비되어 있는 고객 라운지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 군포 커넥티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부품에 한해서 사전 예약을 한 고객들에게 2시간을 넘기지 않는 수준으로 정비를 끝내고 출고해주는 그러한 약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 라운지에서 최대 2시간 이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켠에는 BMW의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BMW 원래 있는 벤티지 앱 코인을 이용해서도 여기 있는 굿즈들을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곳 군포 커넥티드 센터에는 여성분들만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디스 라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와서 네일아트를 받거나 손톱 정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켠에는 수유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운지 한켠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상 소스들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라운지도 있습니다. 스테이션 B 채널의 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희소식입니다. 이곳 2층 라운지에 골프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가 무려 3대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대기 시간 2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골프 라운지에 있는 스크린 골프는 여러분들이 차량 서비스 예약을 하실 때 이용에 대한 예약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신 후에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상위 성적을 내신 분들은 향후에는 골프 이벤트에 초청을 하는 이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삼천리 골프단에 있는 프로 골퍼들에게 이곳에서 레슨을 진행하는 세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한 특별한 챌린지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 삼천리 모터스의 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가지의 선물을 총 준비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들어가는 개수만큼의 선물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것도. 아. 치신 게 네. 총 10번 치셨죠? 6개 들어가셨습니다. 아. 4개는 제가 아. 네, 한별 선수님 구독자분들한테 네. 네, 선물로 이렇게, 네, 따로 전달드리고 10개 다 주신다고요? 다 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진짜 멋지신데요? 와, 결국에는 10개의 선물을 네. 획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삼천리 모터스니까 삼천리를 이용해서 네. 재미있게 삼행시를 아래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 해당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재미있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 삼천리의 그 지하에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는 M 게러지 공간입니다. M의 이 삼색 사이니지도 벽에 네온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정통 M 오리지널 모델 그리고 또 M340i라든지 뭐 M550i 같은 이러한 M 퍼포먼스 모델들만이 들어와서 정비를 받는 독자적인 공간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고성능 엔진들을 많이 만져본 M 테크니션들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문제점을 빨리 진단하고 정비할 수 있는 곳인 거죠. M 퍼포먼스 파츠들도 지금 벽 쪽에다가 다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구경하고 그리고 또 이거 뭔가요? M 퍼포먼스 게러지에 아 이게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여기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M 차량들을 직접 또 가상의 트랙에서 타볼 수 있는 이러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 게러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M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시려면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정비 이외에도 M 인증 네. 교육도 받아서 자격 인증 부여도 받아야 되고 아니 그 M 교육 과정이 되게 특별하더라는데 M을 직접 다 체험하라고 운전을 해봐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M을 만지는 사람인데 M을 타보지 않고는 M을 논할 수 없다. 그 네.
아, 그 부분 마음에 드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 M 라인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M이 어떤 모델인가요? G80 M3가 가장 아이 오브 맨 그린.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반갑습니다. 같은 네. 과네요. 예, M은 뭐 퍼포먼스 파츠를 여기서 장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 예. 여기 뒤에 것들이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거 다 추가 장착 액세서리 순정품이에요. 아.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이 장소를 보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네. 고객분들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맨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게 지금 여기 대기 공간이 네.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이 M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뭔가 더 감독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 것 같아요. 네. 안 그런가요? 뭐 자격 시험이야 뭐 이 정비사의 또 숙명이다 보니까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이 지하 또 한켠에는 보시다시피 마이스터 랩이라고 하는 정말 심도 깊게 하이테크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수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정 경력 이상 그리고 또 BMW 테크니션 중에서 이 시니어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와서 전담을 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네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전기차 전용 공간인 XEV 게러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완전한 100% 배터리 EV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BMW들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수리 저도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크니션들이 여기서 전기차를 만지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 맞는 시험이 필요하다면서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교육도 들어가기 전에 또 입과 테스트라는 것도 또 거치거든요. 그 입과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또 보고 교육 과정도 이제 또 시험을 또 봐야 돼요. 네. 시험 또 보고 들어가서 교육 듣고 또 시험 보고 합격해야 공부하는 게 이 현업을 하시면서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네. 인증 자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전용 공간이 꼭 배터리랑 모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연기관이 없을 뿐이지 똑같은 자동차다 그렇죠. 보니까 네.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고등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작업도 혹시 여기서 네, 다 진행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부 다 진행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아직 뭐 배터리를 이제 교체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전압 전기차들이다 보니까 또 정비할 때도 뭔가 부상 위험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전압 이제 배리얼 테이프라고 있어요. 네. 그 테이프도 이제 설치를 좀 해주고 이제 고전압을 이제 해제를 합니다 저희가. 네. 해제가 되면은 계기판에 이제 나와요. 고전압이 이제 해제가 됐다. 그거 이제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천리 모터스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곳에 무려 70개에 달하는 워크베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70대 차량들 그리고 또 그 차량들을 동시에 전담으로 볼 수 있는 테크니션들의 숫자까지 말 그대로 이 서남부 지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BMW 서비스센터가 새로 탄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워크베이와 그리고 또 많은 테크니션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모품 교환 같은 거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끝낼 수 있다는 것도 이곳 군포 커넥티드 센터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인트 부스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공식 서비스센터와 외부에 있는 사설 업체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각각의 공정들마다 정확한 도막의 두께들이 표준화되어 있고 또 그 순서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BMW의 OEM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아연 퍼티 대신에 일반 퍼티를 쓴다던가 서페이서 부분 아예 생략하고 도색을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두께 그리고 또 다른 내구성을 가진 소재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하고 나면 외부에 있는 업체들과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타고 왔던 X7 신형만 하더라도 일반 페인트 색상이 아니죠. 햇빛이 닿으면 그 부분만 은은하게 골드 빛깔의 펄이 올라오는 두 가지 색상이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특수 페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인트 기술들이 올라오는 거에 걸맞게 동일한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정 순서를 맞춰가면서 페인트를 올려야 되는 이러한 작업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곳에는 차체가 틀어지는 큰 사고가 났을 때에도 차체를 정교하게 교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셀렉트라고 하는
첼시 벤치입니다. 우리 모노코크 바디들이 나오는 게 사고로 인해서 뒤틀어지는 경우에 이 언더플로어를 쭉 고정을 해놓고 정확하게 교정이 되고 있는지를 맞춰볼 수 있는 이 바디를 올려놓고 보는 큰 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위에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BMW의 양산형 모델들 그리고 또 카본 코어 셰시를 가지고 있는 최신형 모델들까지 다 셰시 교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저 위에 셰시를 올려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악세사리들을 이용해서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미세하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차종마다 맞는 이 어댑터를 통해서 저 셰시벤치 위쪽에다가 차를 확실하게 고정을 해놓고 틀어진 곳이 있는지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인 거죠. 자,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사고차를 걸러라라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고차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에 있는 사고차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리가 됐는지 이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갖추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차량의 수리 관리를 맡기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차량의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곳 군포 커넥티드 센터에는 단순히 차를 고치는 장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삼천리 모터스에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특히 안양 쇼룸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곳 핸드오버전에서 신차를 처음 만나고 BMW의 프로덕트 지니어스에게 차량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출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핸드오버전 인수인계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왜 이런 공간이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필요할까 싶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아유, 너무 좋은데. 네. 근데 혹시 제가 여기 있을까요? 제가 이쪽의 모습이 좀 더 예뻐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천리 모터스 마케팅팀 김지아 주임입니다. 아, 주임님. 아니, 여기는 BMW 서비스 센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의 콘서트 홀에 버금가는 크기에 이 공간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일종의 백화점에 있는 그 문화센터?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그것을 의도하고 했는데요. 뭐래? 저 죄송해요. 네, 할게요. 네, 너무 에너지가 네. 삼천리 모터스는 출고 이후에도 고객님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 한 걸음 더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이세요? 죄송해요. 아니 저 제가 머리에 진짜 많은데 1월에는 저희가 오픈식 이벤트를 진행했었고요. 아, 네. 네,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네, 죄송해요. 아, 진짜 저 어떡하죠? 아, 저 죄송해요. 나중에 편집을 하면 되게 깔끔하게 딱 날아요. 이곳에서는 1월 초에 저희 군포 오픈식 행사를 했었고요. 네. 앞으로는 고객님들께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도 혹시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나요? 네, 이곳에서 신차 런칭쇼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스테이션비 구독자분들 중에 BMW 오너분들 모시고 여기서 저희 뭐 약간 이벤트 같은 거 해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아 진짜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정확히? 커넥티드 센터 다목적 홀입니다. 아, 이 커넥티드 센터의 다목적 홀 앞으로 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어떠한 이벤트들이 삼천리 모터스에서 일어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여유롭게 군포에 위치하고 있는 삼천리 모터스 커넥티드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여기 타고 온 X7이랑 참 여러모로 닮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한데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 그러한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저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삼천리 모터스와 함께 조그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포에 있는 커넥티드 센터 지하에는 M 퍼포먼스 게런지에 오시면 이 M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저의 기록을 깨시는 분에게 삼천리 모터스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시고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